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룹바벨 총독의 인솔하에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주도하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는 흥하는 시대가 아니라 망한 시대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망하게 하였던 바벨론도 망하였습니다. 이제는 왕조도 바뀌어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주로 활동할 때의 왕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아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에스라의 위치입니다. 먼저 큰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소개합니다. 역사책에는 이런 왕들의 이름과 업적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남기고 갔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여러분의 이름보다 대통령이나 나라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듯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 모든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만 적어봤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스라야, 아사랴, 힐기야, 살룸, 사독, 아히둡, 아마랴, 아사랴, 므라욧, 스라이야, 우시엘, 북기, 아비수아, 비느아스, 엘르아살, 아론. 자, 어떤 가문입니까? 뼈대 있는 가문입니까?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대대로 목회자 집안 정도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입니다. 저희 집안은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문중 어른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저를 매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파에 속했고 시조가 누구이며 또한 몇 대손이고 유명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전통이라든지 가문의 그 무엇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혈통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다릅니다. 정말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전통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전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명만 적어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 힐기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깃. 사독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마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스라히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 엘르아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귀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 신앙을 거기에 담아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유찬입니다. 유찬이 이름의 뜻은 머무를 유에 찬송하다의 찬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머물다, 찬송이 머무는 아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16대나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전통, 이런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큰 틀에서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전통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되었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아마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법률 고문으로 봉사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의 소명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하여서 그 가운데서 일하다 보니까 왕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왕의 측근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겠지만 인간적으로도 유능하였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BC 458년경에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아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김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위한 제사장 겸 학자, 이것이 에스라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제사장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아멘. 주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땔감과 물을 운반하고 잡일을 맡던 계급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항상 쫑긋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자신의 지위, 자신의 혜택, 자신의 복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몇 시간 버스 타고 몇 시간 기차 타고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개월 일하는 시간 동안 육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딱 4개월 걸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을 핑계 삼기도 합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아,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핑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남다른 각오로 4개월이라는 노정도 또한 여러 어려움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어떤 각오였길래, 어떤 결심이었길래 이렇게 두 눈을 예루살렘에 고정하고 간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어떤 각오였습니까?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자는 각오였고 결심이었습니다. 단번에 내가 변화시켜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놓고 최고의 위치에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이 통치하도록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하였던 결심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단지 가르치기만을 위한 율법 연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연구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일이며 그것을 준행하는 것도 하나의 독자적인 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 또한 하나의 독자적인 일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마치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꿰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단지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각각 그 독자적인 의미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한다면 큰 영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단지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실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며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아, 그 사람들의 문제 내가 오지랖 넘게 내가 거기에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관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이라면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교정해 주어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구석구석 살피며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11월 말입니다. 이제 12월 초가 되면 교사 수급 문제로 교육위원회가 바빠집니다. 각 부서들도 바빠집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시아 미래연구 소장으로 일하시는 최윤식 박사는 작년쯤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세가 300에서 4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300명 내지는 400만 명 중 60에서 7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로 구성되고 주일학교는 5에서 10%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8년, 몇 년 남았나요? 13년 남았네요. 네, 13년경이 되면, 13년 후가 되면 교회 헌금은 반토막이 나고 10년 이내에 교회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때가 되면 서구교회처럼 교회가 노령화되고 또한 심지어는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만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에스라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미 새롭게 재건된 성전에 들어갈 변화된 세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들도록 회개를 촉구했고 온 유대인들의 신앙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될 자폰 문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신앙에 빛이 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처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안정된 자리까지도 미련 없이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의 육로 노정길에도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개혁하여 변화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새롭게 되었는데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아직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젖어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또한 이방의 문화,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또한 육체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을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 굶주려 있는 저들의 배고픈 심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게임에, 음란물에, 헛된 야망에 빠져있는 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임을 전수받지 못한 시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실질적인 우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이름, 또한 찬송과 경배의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러나 오래 참고 계시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교사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조용한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